그러니까 한 자리에서 공만 바꿔서 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동호인 분들이 계세요. 그런 경우는 잘 없습니다. 무조건 레인 이동을 하셔야 돼요. 안녕하세요. 볼링매니아 조영선입니다. MK 트레이딩과 함께하는 볼메가 쏜다 시즌 3. 네, 이제 수원 뉴스 편 배정훈 선수입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수원 뉴스 막내 배정훈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태연수, 네, 청소년과 대표. 그리고 나서 청대랑 뭐 국대 뭐 이런 거는 또 어땠나요? 다음 연도에 청대 결승에서 후보 됐고. 네. 국대는 준결승에서 떨어졌어요. 쉽지가 않죠? 네. 아, 그래도 그때 세계선수권 가가지고 좋은 성적을 거뒀잖아요. 개인전 몇 등 했죠? 개인전 3등하고 2인조 2등 했어요. 아, 그래도 축하드립니다. 1등을 해야 그 애국가가 나오는데, 아, 그러면 눈물 나거든요. 못 들어서 좀 아쉬워요. 그죠? 네. 그 외국에서 애국가 들으면 그 마음이 진짜, 예, 저는 감성적이어가지고 바로 눈물 흘리거든요. 요즘에 드라마 보면서도 울어요. 마지막에 두 게임을 이제 배정훈 선수가 잘 쳐야 됩니다. 지금 양산 남부가 1326점이에요. 2등을 달리고 있고 경희대가 1390점이에요. 일단 2등을 하려면 플러스 한 60개 정도는 쳐야 일단 파이널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아직 네 팀이 남았지만 어떻게 연습해봤는데 어때요? 살짝 좀 애매하긴 한데 그래도 잘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누구부터 칠까요? 제가 먼저 칠까요? 네. 알겠습니다. 왜 쓸까요? 그죠? 그래도 1페인에 쓰면 다행이죠. 네. 네, 중요한 순간에 쓰는 것보다. 일단 배정훈 선수는 그때 당시 때 나왔을 땐 빡빡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나이 좀 먹어가지고, 네, 머리를 길렀네요. 스타일링을 하고 있네요. 지금 배정훈 학생은 세레인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때보다는 눈빛이 좀 강력해졌네요. 네. 네, 그땐 좀 순한 눈빛이었는데 많이 성장했어요. 스플릿 안 났어, 다행이다. 일단 지금 접볼을 제가 3게임도 치고 있잖아요. 괜찮다라는 얘기예요. 아니면 바로 바꿨겠죠? 배정훈 선수의 트렌드 스타일은 좀 강력하진 않지만 조금 기본기에 충실한 스타일입니다. 지금 연습구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1, 2프레임에 스트라이크를 못 만들어냈어요. 그럴 때도 저 화나거든요. 왜냐면 연습구 한 레인에서 1프레임에 뭐 스플릿이 나거나 분명히 라인을 잡았을 거 아니에요. 시합 나가면 10분 동안 연습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했는데 갑자기 이제 레인이 달라진다라고 느껴졌을 때, 예, 선수로서는 좀 당황하죠. 지금 당황했죠? 네. 갑자기 밀려서. 본인이 생각한 것보다 지금 많이 밀려요? 네. 연습구를 지금 혼자만 쳤잖아요. 난 안 쳤잖아. 근데 왜 그런 거예요? 원래 안쪽을 잡고 쳐보려고 했는데 안쪽이 생각보다 더 늘어져서 살짝 내보내서. 아, 이제 좀 바깥쪽을 이용해야 될 것 같아요. 진짜 레인 다 돌아오네요. 끝까지 뽑아도. 지금 바깥쪽에 4포를 칠해놨나? 기름이 안 발리나? 제가 생각했던 44피트랑은 좀 많이 다릅니다. 세상에서 제일 빡치는 순간이 맞죠? 올라가면 돌고 내려가면 밀리고. 진짜 볼링이 잘 될 때는 그게 진짜 다 되는데요. 안 될 때 저런 상황에 이제 한번 휘말리면 그 이제 머리가 꼬이잖아요. 그러니까 저거를 잘 풀어내야 돼요. 네, 이런 위기를. 내려서 똑같이 먹고. 레인이 많이 이제 돌고 있습니다. 브레이크다운이 조금씩 지금 오고 있는 거죠. 작전을 잘 세워야 됩니다. 배정훈 선수는 여기서 220 정도는 무조건 쳐야 돼요. 그래야 마음이 부담이 없죠. 240 치는 거랑 260을 쳐야 되는 거랑은 마음가짐이 다르거든요.
내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여기 난 내리는 게 그래도 작년보다 스피드도 많이 좋아졌네요. 그때는 조금 스피드가 많이 느렸었는데 트렌드 치고. 배정호 선수도 이제 시작입니다. 늦진 않았어요. 지금 아까 4번 핀이 늦게 넘어갔죠. 양이 돌아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려야 돼요. 그쵸, 무조건 내려야 됩니다. 4번 핀이 남을 땐 내려야 되는 게 맞아요. 거기에서 뭐 밀리는 공으로 바꾸거나 그런 거보다 일단 내려와서 투구를 하고 안 됐을 때 공을 교체를 하는 약간 그게 조금 더 저는 우선이라고 생각해요. 정답은 없지만. 그러니까 한 자리에서 공만 바꿔서 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동호인 분들이 계세요. 그런 경우는 잘 없습니다. 무조건 레인 이동을 하셔야 돼요. 볼링을 칠 때 저희 선수들 같은 경우는 핀이 빠지는 공을 친단 말이에요. 10핀이 잘 빠지는 거. 근데 그 핀이 빠지는 공을 치는데 갑자기 공을 바꾼다? 안 돼. 그렇죠, 그렇죠. 레인 상태가 완전히 변했을 때 내렸는데도 안 되거나 했을 때 약간 뭐 미드 퍼포먼스 바꾼다거나 그런 선택을 해야지 공을 먼저 바꾸는 거는 그러니까 위험하죠. 네. 스트라이크 이제는 만들어내야 됩니다. 왜냐면 이제 190점대고 여기서 220에서 230점을 치면은 승부수가 띄어지는 거기 때문에 근데 조금 공이 지금 약한 느낌이 들어요. 핀 빠지는 게 제가 이렇게 치면 이 다 밑을 정리하고 제가 계속 이렇게 있잖아요. 그게 제가 한번 이렇게 크게 넘어진 적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항상 이 발끝을 이 밖에서는 이렇게 들고 있어요. 바닥에 이 뭔가 이물질이 묻거나 시합 때 진짜 그러면 또 큰일 나고 이렇게 실수가 나올 수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약간 습관처럼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프로치에는 먼지가 없는데 밖에는 먼지가 있는 볼링장들이 많아요. 이 볼링장이 그렇다는 건 아닌데 항상 내 신발 컨디션을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는 게 어떻게 보면 중요하죠. 위험했어요 지금. 이따가 어프로치 체크 한번 해보고 또 제가 스포츠 안전재단 홍보대사거든요. 볼링장에서 꼭 안전하게 칠 수 있게끔 본인들도 부상당하지 않게끔 노력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 제가 다 마음이 아픕니다. 오! 그러니까 니들이 빼면요 저도 막 멘탈이 흔들려요. 진짜로 저는 이제 방송을 만드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게 시합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365일 매일 방송에 나오는 사람이고 이 친구들은 1년에 한두 번 이렇게 나와가지고 자기 플레이를 보여준다는 게 어려운 일이죠. 배정호 선수가 다 치면 220점대예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쳐야 됩니다. 파이팅 파이팅! 나가면 돌고 내려오면 조금 약하고 지금 아까 7번 핀이 섰기 때문에 배정호 선수가 살짝 조절을 한 거예요. 지금 왜 자꾸 이런 거 같아요? 7번 핀을 빼려고 안쪽 올려서 안으로 붙여서 치려고 했는데 실수로 나가버렸어요. 양산 남부구가 첫 번째 팀이었어요. 1326점이라는 점수를 쳤을 때 야 이거는 금방 깨지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섯 번째 팀만에 그걸 깼어요. 왜냐면 정비를 제가 고르는 게 아니고 팀에서 이제 고르는 거다 보니까 요즘에 에버 220점이라는 점수는 시합 때 너무 많이 치는 점수잖아요. 근데 확실히 이게 상황이 이렇게 오게 되면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일단 다 치면 200점입니다. 왜냐면 250점대를 또 기록할 수 있으니까.
그래도 오바네요. 일단 202점을 치면요, 254 정도를 쳐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200점대 못 치면 네. 다 스타일을 다 쳐야 되니까 많이 힘들 것 같아요. 됐다. 네, 저도 어렸을 때 제가 고등학교 때 기뚜라미배 KBS 하면서 그런 대회가 있었어요. 그때 처음에 이제 올라갔을 때 저도 개무쳤어요. 너무 떨렸어요. 본인들 마음을 모르는 거는 아닙니다. 저도 제가 고등학교 때, 고1 때 저희 학년 중에서 제가 랭킹 1등이었어요. 근데 고2 때 슬럼프 한번 오고 나갈 때마다 메달 땄는데 고2 때 메달 한 개 땄어요. 고3 때도 그렇게 잘 못 쳤어요. 대학교 가면서 조금 잘 쳐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처음 실업팀 와가지고도 너무 못 치던 선수였죠. 그러니까 지금 잘 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중에 또 잘 치는 것도 중요해요. 조영선 216점, 배정환 학생 201점으로 오늘 계속 아쉬운 경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너무 큰 실수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게임 운영만 조금 좋았으면 지금 벌써 플러스 100개 이상은 쳤을 그럴 점수거든요. 근데 오늘 게임 운영이 지금 세 선수 다 안 되고 있어요. 이유가 뭐예요? 긴장도 좀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어프로치 파악을 제대로 잘 못한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어요. 왜냐면 갑자기 컨디션이라는 게 또 변할 수 있으니까. 두 번째 게임은 무조건 250대 이상을 이제 쳐야 됩니다. 그래야지 일단 양산 남부고를 잡을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 양산 남부고는 좋아하겠지. 실수를 할 때마다. 어떻게 자신 있어요? 라인 나온 것 같아요? 네, 라인 좀 나온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배정원 학생과 두 번째 게임 들어가겠습니다. 가시죠. 야야야야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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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야야 우연이가 아까부터 동생들 잘 못 믿어가지고 야야야야야야 야야야야야 좋아 좋아 좋아